갤럭시의 노치라니 멸망이에요. 멸망.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있니의 김시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2와 함께 갤럭시 탭 S8 라인업을 출시할 것이라고 관측되는 가운데 오늘은 갤럭시 탭 S8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먼저 삼성전자는 올해 1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갤럭시 탭 SN 라인업으로 추정되는 기기를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 인증받았습니다. 더욱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도 승인을 받은 상태죠. 적합성 인증은 보통 국내 출시가 임박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삼성이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탭 SN 라인업을 출시할 것이라는 가설은 더욱 힘을 받았는데요. 삼성의 공식 출시에 앞서 아마존 이탈리아 웹사이트에서 갤럭시 탭 SN 라인업의 세부 사양이 노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기서 더더욱 벌써부터 기대되는 점은요. 갤럭시 탭 SN 라인업이 S8 기본형과 S8 플러스 그리고 S8 울트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부 스펙을 살펴보면 해당 갤럭시 탭 SN 라인업에서 갤럭시 탭 S8은 2560-1600 해상도를 지원하는 11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S8 플러스는 2800-1752 해상도에 12.4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습니다. 갤럭시 탭 S7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S8과 S8 플러스의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는 얼마 없죠. 하지만 S8 울트라엔 2960-1848 해상도에 14.6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며 울트라답게 훨씬 커진 화면비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모바일 기기의 두뇌라고 불리는 AP 또한 빼놓을 수 없죠. 갤럭시 탭 S8에 탑재될 AP는 퀄컴의 최신작 스냅드래곤 8Gen1 칩셋으로 통일될 예정이며 전작 대비 성능이 최대 40%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탭 S8과 S8 플러스는 램 용량 8GB를 기본으로 128GB와 256GB 중 저장 용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램 용량 최대 16GB에 512GB까지 저장 용량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최대 1TB 용량까지 확장할 수 있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포함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장 공간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 움푹 파인 노치가 있다는 사실을요. 최근 삼성전자 미국 빅스비 지원 페이지에서 갤럭시 탭 S8 울트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 속 태블릿 상단에는 노치가 적용되어 있어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뒤이어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갤럭시 탭 S8 울트라 이미지를 미루어 봤을 때 노치 디자인은 기정사실화된 모양새네요. 쏟아지는 관심 때문인지 현재 삼성전자 미국 빅스비 지원 페이지에 있는 태블릿은 다른 이미지로 대체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노치를 싫어하던 삼성이 굳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노치 디자인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카메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탭 S8 라인업 전면에 동일하게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하지만 그중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만 듀얼 카메라를 탑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치가 생겨난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빠지면 섭하죠. 이번 갤럭시 탭 SN 라인업에는 기존대로 S펜이 포함될 예정이며 후면부 또는 상단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S8이 8000mAh, S8 플러스가 1090mAh, 그리고 S8 울트라가 11200mAh로 전작과 비교했을 때 S8과 S8 플러스는 배터리 용량 차이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갤럭시 탭 S8 충전기는 옵션 액세서리로 제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 패키지에 충전기가 포함되지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충전 케이블이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걸 방지하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요. 약간 애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색상의 경우 S8과 S8 플러스는 실버, 핑크 골드, 그레이로, S8 울트라는 그레이 단일 색상으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득 갤럭시 탭 시리즈에도 비스포크 에디션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록달록하니 나만의 태블릿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페리도트 그림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사이트에 등록되었던 갤럭시탭 SA 플러스의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 기준 961유로, 약 130만 원부터고요. 갤럭시탭 SA 울트라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 기준 1159유로, 하나로 약 157만 원부터이며, 5G 이동통신 모델은 1308유로, 약 177만 원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출시 전이어서 그런지 해당 사이트에서 갤럭시탭 SN 라인업이 내려왔어요.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번 갤럭시탭 SN 라인업으로 절대 강자인 애플을 제치고 태블릿 시장의 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갤럭시 Z 플립 에디션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확 끌어올린 삼성이 갤럭시 탭으로 이 돌풍을 이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언택 행사에 앞서서 갤럭시탭 SA 라인업 루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의 태블릿 시리즈 중에서 처음으로 울트라가 출시된다는 점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번 기회로 삼성이 애플과의 시장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갤럭시탭 SA 시리즈가 아이패드를 뛰어넘고 태블릿 시장에서 선방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해주시고요. 트람의 채널에서 댓글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트람의 영상도 많이 많이 챙겨봐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